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팔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차 함수 두 번째 편을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2차 함수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1차 함수를 배웠을 때 평행이동 배웠죠? 그 평행이동과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선생님이 파트를 딱 세 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X축 평행이동, 두 번째는 Y축 평행이동, 세 번째는 그 둘 다 빵빵 짬뽕한 X축과 Y축을 동시에 평행이동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X축 평행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X축으로 플러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한다면, 자, 평행이동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고 가야 할 공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 한다 하고 싶다. 그러면 2차 함수식에서 X 부분이 어디 있어요? X제곱의 영향, 제곱의 영향 하에 여기 있죠. 거기 자리에다가 뭘 넣냐면 X-2를 넣습니다. 평행 이동 한 만큼을 그냥 x 기준 기본에 있는 거에서 빼주면 된다. 그걸 넣어준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죠. 자,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x축을 알파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x자리에 뭘 넣는다? x-알파를 넣습니다. 아, 제곱의 영향에 있는 이 x자리에다가 뭘 넣는다? x-알파를 넣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자, y는 3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을 때 x축을 얼만큼? 3만큼 x자리에 뭘 넣는다? x-3을 넣는다. 자, y는 3에 x-3을 넣어주고 제곱하면 되는 거죠. 즉, x자리에 뭘 넣는다? x-3을 넣는다.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5도 마찬가지죠. 자,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자리에 뭘 넣는다? 부호 바꾼 x 마이너스 5가 아니고 x 플러스 5를 얻는다. 여기에 x 플러스 5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띵띵띵. 자,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5를 넣어서 제곱을 해주면 된다. 자, 너무 간단해요. 사실 별거 없어요. 알겠죠? 자, x축의 평행이동은 이동한 만큼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x에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y축도 한번 볼까요? 자, y축도 사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x축을 평행이동한 만큼 부호를 바꿔서 넣어줬다면 y도 마찬가지죠. y축으로 만약에 플러스 1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y 대신에 뭘 넣는다? y-1을 넣는다. 그러면 기존에 y는 a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자, y에다가 뭘 넣는다? y-1을 넣는다. 자, 근데 우리가 1차 함수식을 쓰는데 y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y-1은 6단식 없습니다. 자, y만 남겨두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슝슝 날려보내면, 이항하게 되면 y는 ax제곱 플러스 1이 되겠다. 어? 그냥 y축으로 이동한 만큼 똥구멍에 붙여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볼까요? 이번에 y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면 마이너스 1로 합시다. 자, y는 ax제곱이라는 걸 y 플러스 2를 넣는다. 맞죠? 근데 얘가 다시 슝 넘어가니까 y는 ax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어? 마찬가지네. y축으로 평행이동한 만큼 똥구멍에 붙여줬네. 자, 이게 무슨 원리냐? 우리가 부호를 바꿔서 넣었잖아요. 맞죠? 바꿔서 넣었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y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동한 만큼을 다시 거꾸로 이항을 시키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x축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서 x에 넣는 건 맞는데 y축에 평행이동하는 건
마이너스를 붙여서 넣지 말고 그냥 시계 똥구멍에 붙이시면 됩니다. 알겠죠? 시계 똥구멍에 그냥 평행이동한 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참수를 배웠을 때 Y축의 평행이동할 때 그렇게 쉽게 잘했던 거예요. 그냥 똥구멍에 붙이세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응용 들어가 볼까요? Y는 3X제곱이라는 2참수가 있을 때 Y축을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Y축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그만큼 똥구멍에 붙여주세요. Y는 3X제곱 그냥 그대로 플러스 3이다. 끝! 게임 셋.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 그냥 그대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정리하는 마음으로 X축, Y축 동시에 한번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아까 연습했던 그대로. 여기서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X축으로 이동한 건 그만큼 빼줘서, 즉 마이너스 그 볼을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고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뭐다? 시계 똥구멍에 붙여주신다. 알겠죠? 자, Y는 AX제곱이라는 2참수가 있습니다. 자, X축으로 얼만큼? 알파만큼. X축으로 이동할 땐 그냥 부호 바꿔서 X-알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Y축으로 베타만큼이니까 그냥 똥구멍에 베타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응용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Y는 3X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X, 부호를 바꾼 플러스 3이 들어간다. 자, 그럼 Y는 3의 X 플러스 3의 제곱인 상황에서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시계 똥구멍에 그냥 붙이시면 이게 정답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또 볼까요?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거를 X축으로 6만큼 평이동했네. X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부호를 바꿔서 X 마이너스 6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고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으니까 똥구멍에 그냥 그대로 붙이시면 된다. 알겠죠?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 별거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 2참수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그러면 4만큼이니까 x자리에 x-4가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똥구멍에 빵빵 붙여주시고 그놈이 얘랑 같다. 비교만 해주시면 되겠네. 자, p는 뭐다? 4가 되겠다. q는 뭐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두 개 더하면 정답은 3이 되겠다. 알겠죠? 자, 이번에 좀 섞여 있는 건데 별거 없어요.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세요. 자, 기억을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얘가 된다라는 의미죠. 똥구멍에 붙인 거 맞잖아요. 기존에. 그래서 맞다. 자, 니은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이게 아니죠. 그래서 니는 틀리다. 자, 근데 디귿하고 리을 보세요. 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겠네. 왜냐? 꼭지점자표의 X좌표가 곧 주계방정식이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0,3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Y는 AX제곱이다. 자, 얘는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었어요? 늘 항상 0,0이고 그리고 축방이라고 할게요. 축방. 축방 말고 X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내가 이거를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Y는 A의 X-1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꼭지점과 축방을. 자, 우리가 축방과 꼭지점은 어차피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잖아. 같이 이동하잖아. 그러면 원래 축의 방 꼭지점이 0,0이었지만 X축을 1만큼 이동했다는 건
X자리에 X좌표가 플러스 1만큼 늘어났다. 아, 꼭지점은 1,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추계방정식도 마찬가지죠. X가 0이었지만 이 추계방정식도 그대로 같이 움직이죠. X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X는 1이다. 왜? 꼭지점을 좌표하고 추계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꿍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 꼭지점이 1,0이네. 어떻게 보냐면 제곱에 영향 있는 요놈 있죠. 6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꼭지점의 X좌표예요. 그래서 1, 똥꼬멍이 아무도 없죠. 0.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용 한번 들어갈까요?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꼭지점의 좌표 몇 콤마 몇일까요? 제곱에 영향 있는 이 부분이 0으로 만드는 X값 1, 그 똥꼬멍이 있는 거 3. 1, 3인 꼭지점 좌표. 추계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 읽어주라고 선생님이 분명 당부했습니다. 알겠죠? X는 1이다. 자,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5다.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1만큼 1, 5다. 추계방정식은 이거 그냥 읽으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 간단하죠? 별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형태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었어요? 0,0이고 축방은 X는 0이다. 왜 그랬을까? 제곱하고 관련있는 요 X값이 0이면 되니까. 똥꼬멍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0,0 추계방식은 X는 0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꼭지점 좌표 한번 딱 보자마자 이제 알 거예요. 0,3이네. 아, 맞네. 추계방정식은 X는 3이 아니라 X는 0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틀리고 얘가 맞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아이고. 자, Y는 3의 X-1의 제곱의 그래프에서 꼭지점 좌표가 P, Q라면 자, 추계방정식이 X는 R일 때 P, Q, R을 더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까요? 이거의 꼭지점 좌표는 1, 똥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 1, 0이 곧 P, Q라는 의미니까 아, P는 1이고 Q는 0이다. 근데 추계방정식은 P잖아요. 맞죠? 아, R은 1이구나. 세 개를 더하면 정답은 2가 되겠네요. 야, 너무 간단하다. 알겠죠? 별거 없어요.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에 가로치고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에 꼭지점 좌표와 추계방정식을 각각 구해야 해요. 아, 계속 반복이다. 제곱에 영향 있는 요놈을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 똥꼬멍에 붙은 Y값 마이너스 3. 이게 꼭지점 좌표. 꼭지점 좌표에서 X좌표가 곧 추계방정식.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자, 이제 전반적인 거 다 나왔어요. 자, 볼까요? Y는 3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꼭지점 좌표 이게 바로 볼 줄 알아야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자, 그래프는 R로 볼록한다. R에다, 위다. 볼록한 거는 누구로 판단하나? 제곱에 대해서 X제곱의 개수로 판단합시다. 자, 여기 있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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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양수니까 R로 볼록한 거. 빠! 맞겠다. 자, 3번.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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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다. 그놈의 자꾸 만난다. 자, Y축과 만난다는 거는 뭐가 0이다? X가 0일 때 의미를 합니다. 0을 슉 놓으면 2의 제곱이니까 4고 앞에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빼기 3분 1은 3분의 3으로 바꾸고 아, 3분의 1이라는 게 되겠구나. 자, 얘는 지금 Y축과 만나니까 이때 나오는 3분의 1이라는 값은 Y 좌표가 되니까 0, 3분의 1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자, 추계방정식은 2다. 1번에서 꼭지점표 2, 마이너스 1 났으니까 그 중에서 X좌표 X는 2. 맞네요.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조건하에서 x가 증가하면서 y가 감소한다. 이건 그래프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꼭지점자표를 먼저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2죠? 아, 이거 맞네? 쏘리, 잘못했어요. 1번은 틀리는데 왜 지금 4번은 맞다 그래? 틀리죠? 자, 일단 꼭지점자표 먼저 찾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찍고, 맞죠?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죠? 대충이다, 대충. 대충. 자, 그럼 이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이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영역에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정답 2번하고 5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다음.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되게 빠를 수도 있어요, 속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런 속도에 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숙지하고 연습하셔야 되겠죠.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는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자, 이때 a와 p와 q의 부호를 사용해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아, 그러니까 양수인지 무슨지만 판단해라. 자, 일단 위로 블록이니까 우리가 x제곱의 개수인 a가 음수라는 건 다 누구나 아는 사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꼭지점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p 콤마 q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꼭지점 좌표 어떤 거예요? 요거 x좌표가 뭐예요? 음수. 즉 p가 음수다. 자, q는 양수 맞죠? 이게 정답.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이게 끝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자, 평행이동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도 자 정말 잘 맞출 수 있어요.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선생님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자, 다음 강의는 3편에서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함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